현대백화점 그룹이 광주에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임동에 있는 옛 전남 방직터에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복합몰을 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구상 중인 복합 쇼핑몰의 가칭은 더 현대 광주입니다. 1년 전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뒤 단숨에 명소로 떠오른 더 현대 서울과 비슷한 컨셉의 문화 복합몰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백화점과는 달리 쇼핑과 요가, 휴식과 오락 등이 접목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광주에 선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재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기업과 함께 특급 호텔과 영화관, 역사문화공원과 야구인의 거리 등을 추가로 조성해 일대를 테마파크형 복합 쇼핑 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 광주가 오픈하게 되면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 그리고 중부권 전역에서 방문객들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고 2만 2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복합 쇼핑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이슈로 떠오른 이후 특정 기업이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다른 유통기업인 신세계와 롯데 측도 복합 쇼핑몰 사업에 의지를 보이며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신세계그룹이 광주시와 협약까지 맺고 광천동 일대에 특급 호텔이 포함된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인근 상인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등에 밀려 끝내 무산됐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